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발빠르게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다올 투자 증권의 이성웅 차장, 이데일리온 우성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의 거리가 사뭇 가까워져서요. 네, 제가 땡을 힘차게 외칠 때 오늘 놀라시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웃음도 좋습니다. 네, 오늘 그럼 또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10가지 종목을 준비하셨는데 어떠한 종목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네, 이성웅 차장의 종목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를 시작으로 성광밴드, 동화기업, 기업은행, 한솔재지까지 총 5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고요. 우성현 전문가는 CNH, 고려신용정보, 우리엔터프라이즈, 제닉, IT캐스트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종목이 공개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종목에 대한 궁금증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랑 함께 투자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 종목 이노스 첨단 소재 말씀해 드릴 텐데요. 우선 지금 현재 이노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그전에 좀 그 실적과 주가가 너무 좀 괴리가 좀 벌어져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뭐 삼성전자나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에 대한 이 패널 협상이 좀 지연됐었고 그리고 IT 기술도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주가에 먼저 좀 선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뭐 2분기 실적도 그렇고 3분기 실적도 그렇고 뭐 폭발적인 실적의 성장세는 아니지만은 시장의 예상치가 뭐 변하지 않은 구조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지금 올해 뭐 초에 본다고 하더라도 5만 5천 원대까지 갔다가 3만 5천 원대까지 빠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PER로 계산한다면은 뭐 5배의 그런 중반 정도의 PER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밸류 측면에서는 저평가 국면에 지금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녹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지금 뭐 고객사 뭐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 두 기업 전부 다 어떤 모두 고객사로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뷰나 이런 부분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 과도한 하락에 의한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현재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지금 접근하기에 무리가 없는 주가 위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성훈 차장님의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우성영 전문가님의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CNH라는 종목이고요. 네. 이름도 좀 생소하실 그러니까요. 수가 있는 종목인데 과거 조흥은행의 자회사, 조흥리스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까지는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신금융협회 소속의 CNH 캐피탈, 또 고급차 렌탈 회사인 CNH 프리미어가 소속된 CNH 그룹의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작년 9월에서 올해 9월까지 지금 딱 거의 반토막 난 수준인데 최근 6월달까지 약 3분의 1 토막까지 났다가 지금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난해 상반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약 53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던 것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영업 손실이 363억 원 대로 지금 크게 좀 늘어가면서 주가 또한 1년 대비 마이너스 50%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NH로부터 인적 분할한 회사가 CNH 하스피탈리티라는 회사인데 이 기업이 메리어트 호텔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한국토지신탁 계열사에다가 매각 후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하고 나서 2030년도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스피탈러티의 지분 100%를 아시아경제의 140억 원에 매각을 하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 지주회사를 좀 표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등에 좀 투자가 되면서 손실이 발생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이미 주가의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상황이라서 기업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NH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승현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다음 종목은요, 성광밴드를 들고 오셨는데요. 지금 조금 위치가 높지 않을까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르면 차익 실현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하지만 차익 실현 폭이 적으면은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네. 지금 7월 뭐 중순부터 봤을 때는 주가가 50% 이상, 50, 60% 오른 상태에서 오늘 좀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지는 상태인데, 오늘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거래량이 그전 거래량과 봤을 때도 큰 폭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과대 낙폭, 주가의 낙폭은 말 그대로 이제 과대 낙폭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어떤 매수하는 관점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오후장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지켜봐서 이 차익 실현이 좁혀지면은 낙폭이 좀 회복되는 과정에서 매수 관점을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 기자재죠. 뭐 관이음새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고객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뭐 대우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여러 가지 조선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뭐 GS건설, 뭐 두산중공업, 이 플랜트 업체들까지 다수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객처로 인한 뭐 실적도 빠르게 흑자 전환이 됐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 가치로 봤을 때도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LNG에 대한 수요 부분이 전 세계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LNG 이 성광밴드도 작년에 비해서 비중이 1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훈 차장님께 성광밴드 지금 오늘 매수하는 것보다는 내일이나 모레쯤 거래량과 함께 주의를 좀 확인해 보고 접근하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우성영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조금 금융업 중심으로 종목을 끌어오셨네요. 네, 이번에 고려신용정보 들고 오셨습니다. 네. 고려신용정보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채권 출신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좀 올라가는 거는 사실 경제에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전체 매출 중에 90%가 채권 추심업이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일단 채권 추심이라는 것 자체가 채권자로부터 양도를 받아서 채무자에게 이제 빚을 받아내는 그런 사업인데,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빚을 대신 받아주고 일정의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 구조를 내는 그렇게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또 계속해서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금리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자 폭탄에 노출된 사람 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2020년도 이후에 또 주택 구매라든지 투자, 주식이나 코인들을 위해 코인 등의 투자를 위해서 2030 영끌족들의 투자 대출 및 신용 대출, 주택 담보 대출 등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이런 상환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실 채권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채권 추심업에 있는 기업들 도 수익 구조가 좀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라서 가격적으로는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21선을 지지해주면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 눌릴 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주시네요. 네, 우성영 전문가님의 고려 신용정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금리 인상기 속에 수혜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우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 동화기업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죠. 오늘 드디어 하락합니다. 6거래일 만에 지금 좀 내림세 기록되고 있는데 지금 접근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눌리고 접근할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성광밴드처럼 오후장까지 네. 봐야겠죠. 오후장까지. 네, 그리고 내일까지 차익실현 물량이 얼만큼 나오나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이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MDF나 이 PB, 뭐 파티클보드 같은 합판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이 본업이지만 이 동화기업의 주가를 최근이 주가가 좀 최근에 올라가고 가장 연동되는 게 바로 이제 관계회사인 동아일렉의 전액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전액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뭐 동아일렉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한 5만 중 5만 중
중반에 그런 좀 그 생산량을 지금 현재는 10만 가지 이상 올리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이 주가의 동화 기업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어떤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생산량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본업이 뭐 크게 마진이 손상되는 구조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구조로 봤을 때는 이 뭐 건설이나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가구 수요 교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본업의 성장성보다는 말씀드렸던 이 전액 쪽에서 성장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로 판단되고요.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9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화 기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액에 대한 기대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성영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엔터프라이즈인데, CNH도 그렇고 좀 천억 원 이하의 네, 좀 작은 중소형 네. 종목을 들고 오시는데, 네. 사실 이 종목도 전거래 좀 윗꼬리를 달았고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가격 전략도 살짝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조명 시장에서 55년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장수 램프, 또 장수 LED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과거에는 우리 조명이라는 이름을 썼었고 이제 개명을 한 그런 광원 전문 기업이고 이번에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은 2024년도까지 뭐 공원이라든지 터널, 지하철 네. 등의 형광 램프를 스마트 조명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거든요. 이것과 더불어서 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정부에서 2027년도까지 형광 등을 순차적으로 좀 퇴출한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에 윗꼬리를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형광 등의 최저 소비 효율이 51 루멘퍼와트인데 이걸 83 루멘퍼와트로 올린다는 계획인데 결국에는 여기에 맞지 않는 형광 등들은 다 이제 퇴출을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7년도까지 약 1,300만 개 정도의 형광 등은 다 교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가총액이 750억 원이 채 안 됩니다. 하지만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1.5조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영업이익이 400억 원대로 상당히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1년 장기평선 돌파가 나오는 구간에서 윗꼬리단 매집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윗꼬리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의 흐름이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가격부터 한 2,600 원대까지 네. 아, 네. 2,600원대까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시간이 남으면은 네,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우 차장님의 종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관련주입니다. 기업은행 들고 오셨습니다. 뭐 금리 인상 수혜주 때문일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은행 업종이 금리 인상 수혜주로 많이 분류가 되면서 주가 네. 가야 되는데 진짜 안 좋아요. 진짜 안 가요. 네. 상황이 지금 좋진 않은데 뭐 이유는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그런 이자 마진에 대한 구조를 지금 제한하는 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 업종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이 눌려 있는데요. 뭐 하지만 이 이자율에 대한 부분은 거의 뭐 가계대출이죠. 뭐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 마진에 대한 훼손 구조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가 이 종목명 말씀 그대로 이 가계대출보다는 기업 대출의 비중이 좀 많거든요. 거의 80% 이상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계대출에 대한 그 NIM 마진 보자도 이 오히려 기업 쪽에서의 대출 부분은 저는 안정적으로 금리나 어떤 수요 부분은 증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제 은행 업종이 연말로 갈수록 이 배당주로서도 많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기업은행의 최대 주주는 이제 기획재정부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한 부분을 쉽게 내릴 가능성도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은행 업종 안에서도 시중은행의 어떤 배당률보다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배당주로서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은행 업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저평가 매수하냐 했을 땐 기업은행이 제일 안성맞춤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은행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훈 사장님의 종목이고요. 다음으로는 우성현 전문가님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닉이라는 종목인데요. 종목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화장품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네. 제조 및 판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부 미용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수용성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셀더마팩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베스트셀러 제품인 마스크팩을 제외하고도 일단 기초 화장품 쪽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좀 확대를 하면서 결국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주가 변동성은 결국 화장품주와 같이 테마를 형성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기석 중대본 코로나19 특별 대응 단장이 유럽 호흡기 학회를 다녀온 이후에 한 발언을 시작으로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논의가 좀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정 단장이 유럽 호흡기 학회에 갔을 때 그런 사람들도 실내에서조차 마스크를 아무도 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확진자와 치명률 추이를 보면은 이제는 비상 대응 체계에서 일상 대응 체계로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화장품주들의 주가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OECD 국가에서 전 무조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르게 올 겨울이라든지 내년 봄 정도면은 마스크 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이미 화장품주들에서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 구간에 좀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장품주 순환매 돌면서 괜찮거든요. 그런데 네. 제닉은 지금 조정받고 있어요. 네, 그렇네요. 네,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가격 그러면 가격 전략 궁금하게 하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네. 제가 다음번에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제닉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이제 각각 마지막 종목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성훈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이실까요? 한솔 제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오늘 주가도 1.7%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목요일 신고가를 썼 하지만은 뭐 목요일날 오후장 그리고 금요일날로 주가가 차이시험 나왔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뭐 성광밴드도 그렇고 이 동아기업도 마찬가지고 주가의 그 하락폭이 뭐 그 낙폭이 좀 적어지면 그때 매수 타이밍을 이 한솔제지처럼 좀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한솔제지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테마로 묶여서 그전에 가지 않았죠. 이 원화 약세, 그러니까 환율 효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품 판가 인상까지 겹쳐지면서 실적주로서 주가 가고 있기 때문에 차이 시련은 어떤 이 한솔제지의 뷰가 변하지 않으면 계속 우상향 추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한솔제지가 산업용지 쪽에 특화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인쇄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용지도 지금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한솔제지의 밸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이런 특수지나 뭐 인쇄지 같은 경우에도 경쟁 업체들도 뭐 어쩔 수 없이 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솔제지도 이 특수지와 인쇄지 쪽에서의 판가 인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마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목표 주가를 20,000원 이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솔제지와 주가가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우성현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인데요. 어떠한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RT캐스트 가지고 와봤습니다. 14일 날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2022년 북미 오토쇼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2030년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50%를 전기차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기 위한 정부의 그런 노력, 목표 달성하기 위한 투자를 발표했는데 미국 35개 주의 전기차 충전소 건립을 위해서 약 9조 달러를 승인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나왔던 인프라법, 약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법에 추가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 인프라법에서도 전기차 충전소 구축 등에 약 7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
전에 50만 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세운다라는 이런 일정 이슈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난 5일 날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좀 논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소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차지인이라는 기업인데, 이 차지인의 16.67%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가 바로 알티캐스트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의 이슈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장중에 상한가를 들어가는 등 이런 윗꼬리단 또 매집봉들이 많이 나오면서 21선 골든크로스를 만든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 있으면서도 20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1년선 돌파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알티캐스트까지 관련 모멘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각각 5가지의 종목씩 10가지의 종목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엔 탑픽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성훈 차장님의 오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한솔재지. 네.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주가가 안정적으로 가고 뭐 제조업체 특성상 뭐 PER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뭐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밸류 매력은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1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한솔재지 지속적으로 경신할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우성현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 선정하셨나요? 제닉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아까 이제 화장품주들 같이 연동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는 있어요. 근데 세력주의 흐름의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화장품주가 좀 뜸할 때 또 혼자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달에 상한가 이후에 지금 눌리지 않고 옆으로 좀 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주가 5,050원인데 5,100원에서 한 4,600원 라인까지 좀 분할 매집 관점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목표 주가는 6,100원에서 7,100원까지 이제 앞에 윗꼬리 단 그런 매집봉들을 넘어가는 장대 양봉까지 보시고 손절 라인 한 4,350원 라인까지 잡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